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최초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 3절 말씀 오늘도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서 한 분이 한국 어린이를 양자나 양녀로 입양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양자나 양녀로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중 그래도 기도 중에 이 아이를 하면 좋겠다 하고 데리고 와서 그에게 맛있는 것 주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잘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집을 비우면서 나가면서 여기 있는 거 다 마음껏 가지고 놀고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나 여기에 책상인가 그런 곳에 박스를 두고 이 박스는 절대 열어보면 안 돼.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마다 그걸 꼭 열어본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새 한 마리를 넣었어요. 날아다니는 새를. 열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열어본 것이 선교사님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부탁을 했는데도 그걸 꼭 열어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 이야기 잘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선악과를 따먹을까 안 먹을까? 아유, 나는 안 따먹어. 절대 안 따먹어.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환경에 주어지면 하도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열어보고 다시는 야, 아담과 이브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하지 않고 사람은 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으며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왜 오늘날도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것을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뱀은 지금의 뱀과는 다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옛날 뱀은 분명히 걸어다녔을 것이다. 다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기어다닌다 하신 걸 볼 때에 다리가 있었고 뱀 중에 흉악한 무서운 뱀도 많이 있지만 당시의 뱀은 잘생겼다 그렇게 봅니다. 아주 색깔도 멋있고 거기다가 뱀의 특징인 아주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는데 이 강교하다는 말은 원어에는 아름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다 영리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영리하고 지혜로운 것이 뱀의 특징인데 이게 교만으로 빠지면서 이제 아주 강교한 거로 바뀐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그걸 나쁘게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뱀이 되고 나니까 이 뱀을 이용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뱀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사탄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말도 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유혹을 하게 만든 것이라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하여튼 뱀은 대단한 지혜로운 동물이라 유대인들은 뱀을 가장 싫어하지만 아랍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뱀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용을 잡으니 곧 앱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뱀과 용과 사탄은 같이 부릴 때가 많은데 창세기의 뱀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서 지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머리가 좋은 걸 이용해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먼저 누구를 유혹할까? 남자? 여자? 여자를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왜 여자를 먼저 유혹을 했을까? 남자는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자는 왜 그러냐 하면은 디모데 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이 좀 감정적인 데가 아무래도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잘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기를 앞으로 남자들을 사모하며 남편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런 형벌을 주었어요. 남편을 높이며 살아라.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는 그 위치가 회복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그 먼저 지은 죄로 인하여 많은 여자들이 고난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 하와 여자를 유혹했느냐 할 때에 직접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은 거하고 간접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직접 들은 사람은 정말이냐 그러면 정말이다 그럽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그러는데 누굴 통해서 들은 사람은 정말이야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유혹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아무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이제 시험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이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아예 이 하와가 죄짓는 쪽으로 말을 몰아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그 앞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을 썼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으로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그래서 여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 능력도 있으셨지만 사람과 계약을 하시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이 마귀가 이때부터 쓰는 말은 여호와는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사탄 마귀의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말을 듣고 죄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김기석이라는 학생이 15살인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그 할머니가 한 사람 할머니가 도둑이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처음 도둑질한 것 같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갖고 갔던 칼로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게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 살인자나 도둑이나 어떨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죽이려고 가지는 않았어요. 여자를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 뜻대로 안 되고 잘못하면 자기 얼굴이 다 알려지고 어려우니까 성폭행만 하지 않고 여자를 죽이는 그런 살인범도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한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우리아를 죽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죄를 막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죽게 되는 자리까지 내보낸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별하별 죄를 잘 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오래 지으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꼬리가 잡힌다. 자꾸 오래오래 죄 지으면 어느 날 밟힙니다. 꼬리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도록 해결해야 됩니다. 또 작은 죄라도 오래 지으면은 나중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 파살 성교학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교에 관한 만을 연구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분이 성교사님들 384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무슨 조사를 하는가 하면은 성교사님들이 참 깨끗한 분이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 목회자가 성교사지요. 근데 그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남자나 여자를 볼 때 마음에 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얼만큼 있느냐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57명은 프리퀀트리, 나는 자주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215명은 인프리퀀트리, 나는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그리고 나는 절대 never, 나는 그런 절대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은 112명밖에 안 되더라. 3분의 1은 괜찮은데 3분의 2는 다 남자 여자를 볼 때에 꼭 순수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마음도 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드는 건 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 주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몇 번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거 안 하면은 그게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얼굴 생각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정말로 옛날 애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것까지도 마귀가 자꾸 결혼했는데 옛날 애인을 모습을 떠올리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요거요 얼마 동안 하면 물러갑니다. 그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나쁜 생각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머리 위에 새가 지나는 것은 못 말립니다. 지같이 마음대로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요놈이 여기에다가, 아 여기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아, 풍성하네, 그리고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알 낳고 새끼 까고 하는 건 말릴 수 있어 없어요? 말릴 수 있습니다. 저리 가라, 이 나쁜 생각아 저리 가라, 그러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귀가 쓰는 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니지요. 2장 17절 앞에 보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보태서 만지지도 말고. 자기 나름대로는 좋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 믿고 전하면 안 돼. 만지지도 말아라. 예. 그렇게 먹지도 말라. 더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따라서 해주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주 강하게 말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원어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하겠는데 이 하와는 어떻게 들었다고요? 따라서 해주십시다. 죽을까 하노라. 요 차이 좀 납니다. 아, 그런 그 틈새로 마귀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마귀가 세게 말합니다. 아, 얼마나 세게 정면 돌파 반대말을 하지요. 4절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따라하십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걸 또 이 여자가 듣는 것 같으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을 정면 듣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요새 자꾸 말씀드리지만 동성연애는, 동성결혼은 하나님 그런 자 있으면 돌로 쳐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자연적으로 그렇게 남자는 남자, 남자는 남자나 여자는 남자 좋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바른 자연적인 섭리고 성경의 뜻인데도 그걸 지금 정면으로 반대하는 법이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그냥 믿음이 흔들거리고 말았어요. 죽지 않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조금 깎아내립니다.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깎아내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게 되는 걸 다 미리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안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은 없지만 많은 과일들을 다 먹어도 된다는데 그건 별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이 선악과야, 선악과. 이걸 먹으면 하나님쯤 되는 건데 하나님이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다른 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을 깎아내린 거지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걸 이제 깎아내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리견 우리 옆에서 너는 하나님들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이거 모르는 거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깎아내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 듣죠.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었구나.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안 해주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만 해주시고 시기도 많고 우리가 자기 스름 되는 걸 싫어하시는 그런 시기도 많은 분이구나.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정확한 건 아닐 때는 참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대적도 해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아주 인격을 아주 안 좋게 하는 말을 전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가 여기서 말할 때 귀 안 들립니다. 아유 저 사람 뭐 이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남을 자꾸 못되게 하는 저런 사람이 말을 왜 들어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렇게 깎아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을 것도 없네. 깨뜨리자 하고 깨뜨린 거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더하기에도 안 됩니다. 빼기에도 안 됩니다. 눈이 밝아진 것도 아닙니다. 죄악의 눈이 밝아진 것이지요. 선악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악에 대해서만 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기록된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기도 안 되고 빼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데 뭐 교회도 안 나오니까 듣지도 않고 또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고 사람 말로 들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들리는 건 마귀 말로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되지요. 재짓게 되지요. 무디 선생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경책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책은 너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죄는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제가 도망가는구나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자연히 성경 안 보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성경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함으로 말씀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본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 있어요.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부에 보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통독한 사람이 12명이고 두 번 읽은 사람도 한 사람이 있어요. 아, 성경 못 보고 안 보고는 마귀의 말이 자꾸 들리고 세상 말이 많이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걸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경만 많이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그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성경이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볼 때에 성경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이 이렇게 붙들려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성경은 말도 알지만 이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 자기는 또 못 살면서 딴 사람 못 산다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왜?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이 말씀에서 살지 못하니 살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순종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십자가를 만납니다. 이 성경 속에 말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살면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는 핵심 사상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안 하고 성경 말씀만을 많이 공부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기독교에 많은 종파가 있는데 보수적인 파가 있고 자유적인 파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적인 그런 교단들은 성경 말씀을 자꾸 빼버립니다. 이건 뭐 하고 자꾸 빼버립니다. 이해 못해. 근데 보수적인 교단들은 자꾸 더하기를 합니다. 아, 요런 말씀일 거야. 더하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많이 더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야,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보수적인 데서는 주일날 음식 사면 안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전차나 버스 타도 안 됩니다. 수염도 깎다가 밥만 깎고 12시 땡 하면 안 깎고 나온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 심해지면은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만 부작용 생기고 잘못되게 되고 예수 잘못 믿게 됩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고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딸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 도시로 내려갔는데 옛날에 그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에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아버지 이번 주일은 아버지가 옛날에 있던 그 교회 친구도 있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너 왜 가냐? 친구 만나러 가지? 이렇게 아니요 친구도 만나지 예배도 봐야지요. 예배 드리려고 갑니다. 예배도 드리 그랬더니 너 아무래도 친구 만나는 게 그러니까 가면 죄 짓는 거야. 가지마. 아버지 제가 걸어갈게요. 2시간 동안 버스도 안 탈게요. 그때는 이제 버스 타는 것도 죄라고 했기 때문에 걸어갈게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죄의식이 생긴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죄라고 하는데 주일날 딴 교회 갔으니 제가 돼가지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식들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무섭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점점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6.25 막 지나가지고 사명이 끝나고 나서 스누프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스푸너 선교사님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비행기뿐만 아니라 뭐 배도 없었는데 마침 군함이 하나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게 돼서 군함을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이번 주일날 떠난다 그런 겁니다. 스푸너 선교사님은 그 배를 탔는데 그분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떠났는데 아무도 송별을 하지 못했어요. 이 목사님이 아 이거 내가 송별을 해야지 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송별을 하고 잘 가시러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단에서 이건 안 된다 주일 성수하지 못했다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갔다 왔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압니다. 그분이 교수 자리에서 쫓겨나고 총회에서 태해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통해서 많이 생각했겠지만 잘 믿으려고 하는 건데도 잘못 믿게 되는 것은 그 안식일의 기본 사상이 뭔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정말 뭔가 모르다 보면은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자녀들이 상당수가 잘못되게 나가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게 문제죠. 보는 게 중요하고 그냥 보지 말고 연구하고 보고 기도하면서 보고 성경 말씀의 핵심 사상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은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행복된 신앙생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따라서 해주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어땠다고요? 그도 먹은지라. 여긴 뭐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 우리가 알기로는 아담스 애플, 아이고 그래도 남자가 좀 극 두려워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걸렸지 않냐, 남자는 그래도 막 먹진 않았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그래도 아담은 뭐 그렇게 많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안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 봅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자기 하나를 사랑해서. 그건 2장,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2장 23절에 이 하와가 올 때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너무너무 이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남편이나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손자 손녀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들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자를 너무 좋아해서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꾸벅꾸벅 넘어하면 돈 많은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너 그래가 부자면 어때? 그러면 또 그 사람 말 듣고 예수도 안 믿어요. 주일도 안 나오고 돈 번다고. 대통령 말을 너무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면 그들의 말을 듣게 되고 죄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한 분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통해서는 되게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박사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그분이 박사야. 그래 박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진화론이 있는 거야. 사람이 창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화론이 맞아. 어느 박사가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박사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는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선악과라는 이름도 들으면 좋은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다 그래서 절대 선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더 악만 알게 되고 악만 행하게 되는 건데 모르고 넘어간 것이지요. 또 저도 눈이 열렸다고 하지만 나쁜 데만 눈이 열렸습니다. 죽게 되는데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은 핑계를 대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서 자기가 해놓고는 핑계를 대므로 더 용서받는 길을 놓치고 마는 것이고, 또 그런 말 듣고 나면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근처 가가지고 쳐다보고 하다가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많이 있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오늘날 마귀는 천사처럼 나타나서 유혹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박사님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서 저건 마귀가 주는 말일 거야, 따라가면 안 돼, 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절대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신천지도 그렇고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거기 가면은 분명히 저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데 따라가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냥 새신자가 오면은 정말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뭐든지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도 너무 잘해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도 받아들이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잘못됐겠지만 그들이 사랑 베푸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인 교단에 다니는 교인들은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혹 누가
너무 나한테 자해를 주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길이면은 물리치시고 도리어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